S&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은 처음에 미 증시가 우선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.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일단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.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서 다우존스는 0.17% 상승 마감, 그다음에 S&P 지수는 0.42% 상승 마감해서 현재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. 나스닥은 1.03% 상승해가지고 상당히 갭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강한 목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기술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. 달러 스팟 지수는 지금 0.3% 하락했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현재 이 연준에서의 발언으로 해가지고 4BP가 하락해서 1.63%로 금리가 마감이 됐습니다. 그리고 WTI는 지금 현재 코로나 재창궐하고 그다음에 소비 수요의 반등 전망이 좀 어두워지면서 여기에 대한 혼조세를 보이게 되자 보합을 이루면서 현재 $59 79센트의 배럴당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. 네,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에너지 업종은 1% 넘게 하락했는데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는 어땠습니까? 네, 일단 그 기술주가 전체적인 장세를 다 이끌었습니다. 오늘 장세는.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순환주, 그다음에 소재, 통신서비스, 그다음 경기방어주 이런 순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1.29% 정도로 강하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술주 부분은 일단은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일단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면서 상승하는데요. 지금 이 두 주가 일단 실적 시즌에 지금에서 다시금 강한 상승세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적 예상치가 일단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기술주에서 상당히 그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있는데 스퀘어라든가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것들이 이제 특히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스퀘어가 5.32% 그다음에 쇼피파이가 이게 5.48% 상승했고 특히 옥타 같은 경우는 7.18%로 이제 하락을 완전히 마치고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뒤에서 받쳐주는 종목으로는 일단은 팔란티어가 2.27% 그다음에 TSMC가 또 2.68%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에너지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하락인데 로얄더치셸이 어제 상당히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걸 반납하고 더 많이 내려가서 3.32% 하락했고 BP가 이제 2.26% 하락했습니다. 특히 이제 쉘오일하고 가스 개발 부문 쪽에서 아주 큰 하락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에너지 부분의 하락은 주로 이쪽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밖에 경기 순환주에서 아마존이 지금 현재 좀 받쳐주고 있고 테슬라가 반등 또 다시 이제 상승세 이어가서 1.89% 그리고 알리바바 1.28% 그다음에 여기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의류 부문이 일단 또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발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키는 지금 현재 반락해가지고 2.1%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. 그다음에 코로나의 재창궐로 인한 이런 락다운 우려가 지금 계속 나와오고 있고 조금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런 갑자기 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여행주라든가 숙박주들이 다시 이제 그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는 일단은 P&G가 0.38%, 유니레버가 0.58% 상승해서 이 부문을 지금 받쳐주고 있고 일반 소비자 같은 일단 담배나 음료수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부분은 업체들도 좀 강하게 받쳐줘가지고 코스코가 0.67% 상승, 그다음에 BTI 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있죠, 그 인터내셔널 2.95%, 그다음에 Anheuser-Busch가 이제 2.47% 상승, 그리고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3.14%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